울산시 남구 장생포항 동쪽 13.4km 바다에서 참돌고래 2천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울산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고래바다 여행선이 참돌고래 2천여 마리를 발견했고 돌고래떼는 40분가량 여행선 주변에서 빠른 속도로 헤엄쳤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네 번째로 고래 발견에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매주 8회 고래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야간 고래 탐사 상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